2013년 1월 15일 지낼지. 최근에 얼굴이 자주 붓는 것 같아서 오늘은 팥죽을 사 먹었다. 팥죽을 다 먹었는데 맛이 그린 좋지 않았다. 내가 다음에 한번 꼭 만들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 썩 맛있는 팥죽은 아니었다. 나는 가끔 집에서 밥을 해 먹는데 오늘도 나름 바쁜 와중에도 건강을 챙겨야 하니 밥을 만들어 먹었다. 나는 밥을 만들 때마다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미래의 나의 부인과 같이 이렇게 밥을 요리를 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요리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흐뭇해져서 가끔 종종 요리를 태워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런 상상을 하면 즐겁다. 언젠간 그런 날이 오길 기다리며 2013년 1월 15일 지낼지.